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탄핵을 외칠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사퇴를 외쳐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소추안을 당론 발의했고 내일 본회의 표결 강행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임을 뻔히 알면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표 방탄용 정치 공세를 위해서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는 식의 탄핵 소추권 남용이자 입법 독재 행패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범죄 혐의가 넘치는 이재명 대표를 비호하기 위해서 범죄 혐의가 없는 이상민 장관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도를 넘는 적반하장이자 언어도단입니다. 탄핵당해야 할 사람은 숱한 범죄 혐의 꼬리표를 달고 있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탄핵을 외칠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사퇴를 외쳐야 합니다. 민주당 등 야 3당의 탄핵 사유 없는 억지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장관 직무는 정지됩니다. 이는 대통령 국정운영 방해 행위이자 대선 불복 행위입니다. 직무가 정지되어야 할 사람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국민 혈세를 쓰는 민주당이 한 개인의 방탄을 위해 운영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은 이제 끝이 나야 합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재명 방탄용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안 강행 처리 시도를 중단하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이태원 헬로윈 참사의 정치적 이용을 중단하고 이재명 방탄에 드리는 정성의 반의 반이라도 민생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